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 수출, 소비, 투자 등 10대 경제 지표들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출 부진, 소비 저하, 투자 하락,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 둔화, 핵심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잠재 성장률마저 급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변화해야 할 때 실기하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휴대전화 분야 14년간 시장 점유율 1위에 있었던 노키아는 변화의 시기를 놓쳐서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가전산업의 몰락,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잡지 못한 인류 기업들은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제도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제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노동사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킬 중요한 법안들이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상태로 몰고 왔던 야당은 이제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과 경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나몰라라 하고 이대로 선거체제로 들어가 버린다면 국민의 일자리 법안도 경제 활성화 법안도 내팽개치게 마련입니다. 경제 입법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 나선 남매와 같습니다. 파랑새는 국회에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 있습니다. 노동개혁사법은 100만 청년 구직자, 70만 기간제 근로자, 125만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서 아주 절실한 근로자 보호법이자 일자리 법입니다. 1531일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계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여는 경제 활성화 법안입니다. 160만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입법을 촉구하며 서명을 하는 등 국민, 정부, 기업이 한마음으로 법안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사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의 논의를 거듭해 이제 더 이상 논의할 새로운 내용도 없습니다. 이미 논의는 지긋지긋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제 2월 임시국회도 겨우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 일자리 밥그릇부터 챙겨놓고 선거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의 의무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경제 안보법안 등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청와대 1차 타격 운운하더니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어제는 핵타격전을 운운하면서 총공세에 진입하겠다는 강도 높은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유엔 대북 제재안 결의안 채택 이후 필리핀 정부의 북한 화물선 몰수 조치를 비롯해
중국도 북한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국제사회가 후속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각가지 군사 위협만 고조시키고 있으니 이는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드는 격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샐 틈 없는 안보 태세는 물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가차없는 강력한 응징으로 추가 도발 야욕을 분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 또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정부의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등 일부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철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일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 테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 즉 무고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시설, 통신 시설, 지하철 등이 해킹되어 테러의 도구가 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은 도발 원점이 불분명한 사이버 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사이버 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는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사이버 안보 입법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사이버 테러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108회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업적을 범 세계적으로 기리는 날로서 전 세계 여성들의 축제이자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행진인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참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아무런 장벽 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유리천장지수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남녀간 임금 격차, 남성의 4.5배에 달하는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 등 여성을 위해 선진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성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일자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다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를 비롯해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60%로 늘렸고 경선 과정에서 모든 여성에게 10%의 가산점, 신인 여성에게는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사회 곳곳에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성별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역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와 조원진 수석부 대표님께서는 수석부 대표는 그 이정걸 더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이춘석 수석부 대표께 각각 연락을 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지금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무위에서는 국가유공자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와 거의 합당한 지원을 하는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더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둡니다. 오늘이라도 즉시 더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우리들의 본회의 요청에 즉시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 직전까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경제화해를 살리기 위한 법안,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4법,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 주요 인사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일종의 소형 컴퓨터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드디어 북한이 우리 정부 요인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야당이 억지 주장을 하는 바와 같이 국정원의 도청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청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원전 시설에 대한 북한의 해킹에 이어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니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묶여 있으니까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야당은 우리 국정원을 의심해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게 발목을 잡지 말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즉각 처리하여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도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해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도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지난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시 야당을 의식하여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같이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현실화된 지금도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3월 9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직권 상정하여 하루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3월 11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민주당의 민생 외면이 점입 가경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는 야당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자는 것을 정치 공세여서 못하겠다고 하고 또 정점 법안을 총선 공약화해서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묻겠다는 말은 민생 포기 경제 방치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의료 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지어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처리를 막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의료 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료 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굳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법의 처리가 시급하고 중대함으로 저희들은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법안에는 의료 관련 조항이 없으며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는 사안이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법 처리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의료 영리화 억지를 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서비스 산업 발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겸허히 듣고 가능한 존중해 왔습니다. 야당은 처음에 보건 의료 분야를 통째로 빼라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법 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고 하여 아예 법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협상 자세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볼모로 어려운 경제의 책임을 정부에 씌우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서비스 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서비스 산업 발전법 처리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청와대에서 개최하시겠습니까? 우리 당도 총선 못지않게 경제 살리기가 중요합니다. 총선을 하는 이유는 국립 민복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과 경제가 힘든데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비스 산업 발전법, 노동개혁 사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누가 경제를 망친 책임이 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내일 모레 끝나는 2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된다면 바로 3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야당은 어제 주요 일간지에 실린 경제 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 라는 148개 경제단체의 절절한 호소를 가볍게 보지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은 내일 오전 7시 30분 기빈식당에서 경제계와 정부가 참석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뜻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테러방지법하고 사이버 테러방지법은 쌍둥이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IS에서 우리 국내 기업을 해킹을 해서 내 한국인에 대한 살해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인에 대한 살해 지시를 내리는 이러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법은 쌍둥이 법인데 국회의장님께서 이 두 법을 직권상정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현재 안건 조정 심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필히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테러는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 대상에 사이버 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이 사이버 테러에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조차도 갖추지 않으면은 그것은 북한의 그 저돌적인 또 무모함에 우리가 전혀 방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야 간에는 이 진행형인 사이버 테러에 대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한 것은 오늘이라도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연일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십니다. 그분이 당 비대위원장 또 비대위 대표를 한 지가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경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김종인 대표께서 경제에 대한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당 대표가 선거구 획정 안만 합의하고 또 선거구 획정만 통과시켰지 말로 떠들고 있는 노동법 협상 테이블로도 못 가져왔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전혀 지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진정으로 이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야당 원내 이종걸 원내 대표한테 이 노동 5법 기간제를 포함한 노동 5법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 또 지금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러한 법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노동계에 가서는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노동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에 돌아오면은 노동법 개정에 대한 테이블조차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계속 국민들한테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 처리를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그걸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김종인 대표한테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말로만 뜨거든 경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그 민생 법안을 처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협상 중에 이목희 정책의장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 하겠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의료민영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야당이 요구하는 상황이 충족이 된 거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의료 관련 노조 또 민주노총 이런 눈치 보시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오셔서 내일 본회의를 통해서 말끔히 2월 국회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 총선입니다만은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야말로 총선의 최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려는 정당하고 경제를 그냥 팽개치는 정당과의 총선 싸움이다.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당하고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정당과의 총선 싸움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분명히 갑니다. 지금은 야권 통합의 얘기가 나오고 야권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국 국민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누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정당인가를 평가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새누리당은 4월 13일 총선 전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민생법안 처리는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내 대표님, 원내 수석 부대표님, 또 정책위 의장님 모두 한 목소리로 2월 임시국회에서의 그 본회의의 필요성 또 3월 임시국회 개의 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저는 원내대변인으로서 여야 간의 협상은 물론이고 상임위 법사위 일정과 진행 사항을 지켜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기능입니다.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30%대입니다. 3분의 1인 것이죠. 18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 44.4%, 17대 국회 50.4%와 비교하면 과반에서 3분의 1의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자면 법안 발의 건수가 우선 많은 데 있습니다. 17대 때 7천 건, 18대 때 1만 4천 건, 19대 국회 때 1만 8천 건, 법안 발의수가 우선 많습니다. 발의수가 많은 만큼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에 불과한 가결률을 보였다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했나라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안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야당의 발목 잡기 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발목잡기, 또 지도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상임위로 넘기기, 상임위에서는 또 지도부로 넘기기, 이런 것들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사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쟁점이 있을 때마다 법사위가 볼모로 잡아서 이미 쟁점이 다 처리가 된 법안조차도 법사위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회가 재기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19대 국회 1만 8천 건의 법안 중에서 30%대인 6천 건 이하를 제외하고는 1만 2천 건이 폐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 가 협상을 해서 그간에 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사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물론이고 나머지 1만 2천 건의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고 가결해서 국민에게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었다,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한 국회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 개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